국내 최대 민간 통일 네트워크인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이 올해 통일 관련 사업에 100억 원이 넘는 기금을 지원합니다. 어떤 사업들을 펼쳤고 어떤 사업들을 할지 차정승 기자입니다. 1951년 1500명의 북한 고아들이 폴란드로 보내졌다. 탤런트 추상미 씨의 감독 데뷔작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북한 고아들의 얘기를 탈북소녀의 눈물과 목소리에 담았습니다. 수남 장마당 프로젝트는 함경북도 장마당을 서울에서 재현했습니다. 실제 탈북민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구현했습니다. 북한에서 직접 채집한 소리와 한국 도심의 소리를 합친 남북한 교향곡은 오케스트라와 IT를 조화롭게 결합한 작품입니다. 모두 민간 통일기금, 통일 나눔 펀드가 지원하는 민간 통일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첫 발을 뗀 통일 나눔 펀드는 올해 심사를 통해 124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벽돌을 하나하나씩 쌓는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재단이 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은 보다 통일이 앞당겨지지 않겠는가. 지원액 규모는 4년 만에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의 보건 의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5개 사업안을 선정 28억 원을 지원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선정이 되어서 굉장히 설레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물리적인 공론장을 구축을 한다. 통일과 나눔 측은 단순 기금 지원을 넘어 통일 관련 단체와 개인 간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